1977년 2월 21일 미국 시카고.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화재 진압 작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불길은 빠르게 진압되었고 그렇게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원지에 도착했다. 그곳엔 검게 탄 매트리스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 칼이 찔린 사람이 있었다. 와밀의 그제무지, 범인을 알려준 유령, 지금 시작합니다. 여성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특이하게도 매트리스 밑에 죽은 채 발견됐죠. 이 여성의 정체는 에지워터 병원에서 근무하던 호흡치료사 테레시타 바사. 필리핀에서 태어나 풍족한 가정환경 속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던 그녀는 음악을 공부하고자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박사학위 준비를 하며 병원 근무까지 한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사망했던 그날도 무지하게 바빴다고 해요. 여보세요? 뭐야,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나야, 루스. 때는 대략 오후 7시 30분. 테레시타의 친구 루스가 전화를 걸었고 이들은 약 20분가량 수다를 떨었다고 해요. 그리고 테레시타가 이렇게 말했죠. 나 이제 가봐야겠다. 손님 올 시간 됐어. 그렇게 테레시타는 이 말을 끝으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됩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 당연히 이 상황은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인범은 테레시타를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녀 위에 불탈 만한 것들을 올려놓고 방화를 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수사관들은 일단 테레시타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 사건을 의심했는데 시신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강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사관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범인은 현장 증거를 없애고자 방화를 했지만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가 진압됐고 불에 그을린 가구들이 이리저리 부서지고 엉킨 상태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관들은 단번에 눈치챘죠. 테레시타와 범인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면 범인이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 뒤졌다거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담백한 추리에도 수사관들은 결국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찾지 못했어요. 이 집은 테레시타 혼자 살기도 했고 주변 이웃들도 그녀의 어떤 물건들이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때는 1970년대.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아 특히나 수사관의 직감과 운이 어느 정도 날아줘야 했던 시기. 난장판이 된 집안 그 어디에서도 범인과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테레시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가 발견됐는데 그 노트에는 AS를 위해 극장 티켓 챙기기 라고만 적혀있었죠. 죽기 전 통화에서 테레시타가 만나야 한다는 손님이 혹시 이 AS란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수사관들은 AS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AS가 누구인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테레시타가 기다리던 손님은 누구였는지, 그녀의 옷이 왜 벗겨져 있었는지 등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5개월 뒤 저기, 믿기 힘드시겠지만 테레시타를 죽인 범인을 알 것 같아요. 사건 발생 수개월 뒤에 전화를 건 남자, 닥터 추아. 이윽고 그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 레미가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테레시타가 죽은 뒤 아내가 자꾸만 정체 모를 여자가 나오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젠 상황이 더 심각해져선 빙의까지 하더라고요. 갑자기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수사관들은 일단 계속 들어보기로 했죠. 믿기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히 제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연신을 울부짖으며 도와달라 말했고 본인을 테레시타 바사라고 말했죠. 알렌 슈월이에게 살해당한 테레시타 바사라고 말이죠. 알렌 슈월이, 빙이. 너무 놀라워서 믿을 수 없던 것이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됐죠. 알렌 슈월이요? 그 사람이 테레시타를 왜 죽였는지는 혹시 여쭤보셨나요? 당연하죠. 알렌이란 사람도 그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테레시타의 TV를 고쳐주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선 그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해도 저희가 꿈 빙의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긴 힘들어요. 사소해도 좋으니 그 사람이 진짜 살인범이라는 증거 같은 게 필요해요. 있어요. 증거. 그날 밤 저도 당신이 진짜 테레스타인 증거를 대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말해줬죠. 알렌이 제 보석을 훔쳐선 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건은 수개월 동안 그 어떤 증거도 목격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의 등장, 알렌 슈어리가 혹시 메모장에 적혀있던 AS가 아닐까 라는 생각과 함께 수사를 속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발견합니다. 이 보석이요? 제 남자친구 알렌이 선물해준 건데요? 테레시타의 친척,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알렌의 여자친구가 선물받은 보석은 테레시타의 것이 맞았습니다. 때문에 알렌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고 그를 신문한 결과 그가 테레시타를 살해했음이 밝혀졌죠. 알렌은 사건 당일 테레시타의 TV를 고쳐주기로 했고 테레시타는 감사의 뜻으로 극장 티켓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허나 애초부터 테레시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알렌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테레시타를 살해했고 그곳에서 돈 몇 푼과 보석을 챙긴 뒤 불을 질렀죠. 알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해요. 테레시타 집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오자 생각해보니 도구를 놓고 와서 돌아갔었네요. 같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하는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1979년 알렌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그는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허나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3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하네요. 너무나 억울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범인을 밝히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알던 추아 부부가 드라마틱하게 꾸민 것일까? 진실을 알 수 없어 더욱 유명해진 이 사건. 지금까지 저승에서 들려온 구름이었습니다.